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갈수록 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서로 좀 협력하라고 잘 지내라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갈등 계속되고 있는 모습. 엄밀히 말하자면 그 공식 석상에서 추미애 장관이 예. 윤 총장을 상당히 비판하는 발언을 지금 몇 번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두 건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두 건. 첫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수사에 이제 그 증언이 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 그 예. 조사, 감찰이라고 이해하시겠죠. 감찰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 관련된 문제 중에서 검언 유착 문제, 요 문제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언 유착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검사장을 일단 전보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보 조치를 예. 해서 이제, 현직에서 위원으로 옮겼거든요. 예.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는 뭐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삼고 있진 않고 다만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는 이 감찰을 하라고 사실에 법무장이 지시를 내린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그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그 법무장관 표현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네. 반만 받아들였어요. 반만. 아하. 이게 원래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이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말을 바꿨고 그다음에 조작된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이걸 인권 관련 부서에 조사를 예. 맡겼거든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내에 있는 인권조사부에.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걸 감찰을 다시 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예. 예. 그걸 이제 이행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인권부서하고 감찰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받고 나서 네. 검찰총장이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반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네. 일단 법무장관이 대검 네.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서울중앙지검 안에 있는 인권조사부로 여기서 네. 감찰을 해봐라. 네, 그렇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법무부 이게 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또 공정한 수사가 감찰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네. 법무부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시를 예, 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휘 계통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할수록 돼 있고 네, 예. 그 원칙에 따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일단 비판의 빌미를 준건 분명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걸 그냥 감찰국에 넘겼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또 인권조사국에 하라고. 왜 그랬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검찰이나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네. 또 만약에 떳떳하면 왜 이걸 감찰을 안 하고 감찰국에서 하지 않고 왜 인권국에 계속 두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예, 또 이게 예. 인권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어요. 아니 이게 인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던 사람이 뭐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네. 막 그 강압적인 수사를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는 인권이 맞지만 예, 예. 검찰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아, 사실은 예예 예, 그렇죠. 이게 예. 뭐냐면 검찰 검사들이 이걸 뭐 조작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감찰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네. 하면. 감찰국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예. 왜 자꾸 검찰총장이 이걸 인권국에 놓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그 검사장. 그 지금 부산지검에 네.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네, 그 얼마 전 몇 달 네. 전에 부산으로 또 네. 발령을 해서 그때 또 한창 네, 그렇죠. 시끌시끌했던 네. 그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리고 직접 감찰에 이제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예. 한동훈 검사장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 총장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죠? 그 검언 유착 의혹의 바로 그 당사자고 그렇죠. 예예. 자 그래서 이번 이 인사를 두고서 이번에 이제 검사 내전의 작가이자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의 김웅 의원이 이런 비판을 했네요. 녹취록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일선에서 내쫓았다. 한동훈 검사장을 저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이름이 만약에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것인가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했는데 자 이런 통합당 측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이 이제 처음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재 기자죠. 그 채널A의 그 기자가의 휴대전화에서는 그게 다 지워져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로 아마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함께 있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후배 기자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배 기자의 그 자료를 이게 그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게 바로 그 녹취록이거든요. 근데 녹취록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그 채널A 기자가 이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과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피의자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 이런 일에 연루됐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이 관련돼 있다. 그 얘기만 불어달라. 그러면 다 알아서 하겠다.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뒤에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버티고 있다. 이런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 본인이 통화했던 녹취록도 거기서 들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녹취록이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물론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는 거기에 개입이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녹취록이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과연 이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수사의 현상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계속 검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혹이 그냥 녹취록이 안 나왔고 그냥 얘기만 있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녹취록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그 녹취록 안에 이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수사 일선에 이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 것은 수사에 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수사로부터 나와 있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저 검찰 선후배 관계고 검찰의 어쨌든 청장과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떳떳하면 거기 잠깐 나와 있는 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복귀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억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얼마 안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과의 이 갈등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뭐 윤 총장 사퇴까지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어서 아유 이게 뭐 어떻게 뭐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바꾼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0%에 가깝다. 만약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에 연관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뭐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맞고 이렇다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의혹을 있는데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계속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여론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인천공항 얘기를 좀 해보죠. 코로나 이후에 혹시 인천공항 안 가보셨죠?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한산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사이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인천공항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이죠. 이 비정규직 네. 정규직 전환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뭐 노동 안정 경제 활성화 위해서 좋은 일인데 네. 아, 지금 보면은 크게 네. 두 가지예요. 지금 네. 밖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반발이 있고 예. 기존의 그 인천공항 내에 있는 기존 정규직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언론의 문제다 봐요. 언론의 가장 문제다. 큰 문제는 왜냐하면 예. 최초로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언론의 한 보도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 안 하기 신문사인데 보수 신문사인데요. 예예. 그 신문사에서 무슨 보도를 했냐면 그 SNS에 떠도는 어떤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아. 그 왜 연봉 얘기하고 그거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 얘기. 예. 네, 그 얘기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고 뭐 자기는 서울대 연구대 나온 게 부럽지 않다. 이렇게 있다가 정규직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 뭐 야호 깍깍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예,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요 기사가 한번 예. 나가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보안 검색 요원들 연봉이 5천만 원 된다. 예, 그렇게. 근데 예, 사실이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아니에요. 사실은 예. 3,800만 원 정도죠. 예, 3,800 예. 그렇죠. 몇십만 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언론이 보도가 나가면서 예. 이제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그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로 왜냐면 언론에 일단 보도가 나가면 예. 사람들은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 맞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금 정규직화 되신 분들 제가 볼 때 정규직화라는 말도 좀 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이분들이요. 정규직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연봉이 뭐 평균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그분들, 지금 9천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 9천만 원인가요? 예, 예. 일반 정규직 그 9천만 원 선이고 지금 이분들은 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직군 자체가 달라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 정규직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코스하고 예, 예. 이분들이 지금 무기계약된 거하고 다른 코스예요. 이분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준비해서 들어가려는 그 자리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마치 언론에서는 그 자리를 뺏기는 것처럼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형적인 이거는 노노 갈등. 그러니까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 그 기사가 그리고요. 그 기사의 내용 보면 누군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 카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거기에 아하. 올라온 글도 누가 작성했는지도 아하. 모르고 예. 지금까지 그게 정말 비정규직 정규직 된 사람이 쓴 글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SNS에 떠도는 글을 가져다가 기사를 쓰고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으니 저는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그럼요. 해보고 그러니까. 5천만 원과 3,800만 원 큰 차이인데. 아니 저는요 이런 글이 올라왔으면 인천공항공사에 전화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데. 정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정규직화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분들이 누구누구가 얼마를 받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짜뉴스, 예, 가짜뉴스 네, 하나였고 가짜뉴스요. 지금 네. 또 하나 가짜뉴스가 왜 알바생처럼 들어왔다가 전혀 아닙니다. 로또 취업했다 정규직이 네. 되는 거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지금 취준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공항공사에서 뭐라고 밝혔냐. 알바 천국이나 이런 알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혀 직원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전화 한 통화 해보면 됩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대체 취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런 예. 이런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물론 MBC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아니 이런 기사는 의도를 갖고 썼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기사입니다.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 기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 예. 뭐 언론 사실, 언론 문제만 나오면 언성을 높이시는 우리 최진범 제가 교수님. 제가 언론 앞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저는 이 문제가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습니다. 자,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비판하시는 가족분들 중에 자기 가족에 비정규직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럼요. 저는 예. 좀 그런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이 취준생들의 반발은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이렇게 반발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 네, 같아도 그렇죠. 그럴 예,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사실이면. 네, 자, 근데 그렇죠. 기존의 그 공항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기존 정규직 반발하는 이유를 보니까 예. 그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복리후생비가 나온대요. 근데 똑같이 예. 정규직이 또 이런 자기들보다 더 많은 정규직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한 1,900여 예. 명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자기 복리후생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
이번에 정규직화된 보안 검색 정규직들이 기존의 정규직보다 숫자가 더 많대요. 그래서 네. 자기들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좀 얼핏 좀 그건,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도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복리후생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받는 것도 다른 예산에서 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전에 갖고 있는 분들을 뺏어가지고 이걸 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숫자가 많은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직군 얘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분들은 특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분들이 숫자가 많은 건 기존에도 많았어요.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기존의 사무직이나 아니면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공안공단에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업무의 영역 자체가 다른데 그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저는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이 코로나 네. 이후에 일자리가 네.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 것도 같네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뭐 그런 네,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우려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업무 영역이 너무 다르고 이게 지금 경비 업무를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안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예.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딴 데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만 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걱정은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아마 그 화면 기억하실 겁니다. 취임 아, 초기에 그 예. 2017년 5월에 인천공항 예.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 많은 그 젊은이들 주위에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정기직화 하겠다 예. 아, 약속을 했고 또 이게 대선 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비정규직들 예. 정규직화 예. 하겠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런 방향은 맞는데 이 예. 가짜 뉴스에서 시작된 이런 어떤 예. 뭐 취준생들과 기존 정규직들의 이런 반발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한 예. 이 얘기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